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성인지 예산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만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법안 만들어서 그 네. 통과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얘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한 1.5배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0개씩 만들면 그게 차별인 거예요. 10개와 15개를 만들어야 동등한 거예요. 이런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완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그건 제가 이따가 또 주도권 토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